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호입니다. 방금 전 저의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똥꿈을 꿨었던 그날 샀었던 로또 제948회차 두 장에서 5등 당첨 두 장이 동시에 다발로 나왔습니다. 와, 낙첨이 아닌 게 어디입니까? 그러면 그 똥꿈 기운을 받아서 내일 제949회차 때 49회차 로또를 949회차 내일 로또를 하러 갈 거고요. 그 똥꿈 기운을 염원을 받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금복권을 그 로또 명단 그곳에서 은근히 거기서 연금복권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연금복권 40회차 안전망 보험 차안으로 40회를 이렇게 할 겁니다. 했습니다. 솔직히 로또 만원어치만 하고 더 이상 이제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연금복권도 해왔었는데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금복권 제40회차 어제 당첨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똥꿈 기운을 염원을 받아서 오마음 바르자 그룹페마시띠움 연금복권 1등 당첨되라. 그 똥꿈 기운이 만약에 여기에도 깃들었다면은 여기도 당첨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와 함께 연금복권 5장 5천원어치 했던 거 맞춰보도록 하죠. 그럼 QR코드를 찍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장입니다. 아쉽게도 낙첨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 장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연금복권 1등 당첨되라. 아쉽게도 또 낙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장도 맞춰보도록 할게요. 어머, 식은땀이 나는데 계속. 세 번째 연금복권이고요. 아, 얘도 아쉽게도 낙첨이 되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얘도 아쉽게도 낙첨이 되었습니다. 아, 똥꿈 기운이 로또에만 갔나 본데요. 이제 나머지 이제 두 장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똥꿈 기운이 연금복권에도 갔을지. 어? 이거 뭐죠? 와, 세 개 맞았는데. 아, 아니군요. 낙첨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마지막 장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연금복권. 헤헤, 아쉽네요. 아쉽게도 탈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복권은 1등이 되지 않았습니다. 2등도 그리고 7등도 말이죠. 뭐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로또 948회차 똥꿈 기운을 바꿔서 그렇게 됐으니까 말이죠. 윤호의 연금복권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네, 이렇게 휴지쪼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게는 여러분 아시죠? 948회차 똥꿈 기운을 가진 5등 당첨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두 장 묶고 더블로 가! 예, 똥꿈 기운을 받은 로또 용지입니다. 이거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내일 제 949회차 로또를 하러 갈 거고요. 연금복권은 아쉽게도 낙첨이 되었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로또 1등 연금복권 1등 당첨되는 그날까지 윤호와 함께 해주시죠. 여러분, 뭐다? 로또 1등 당첨, 연금복권 1등 당첨, 둘 중 하나만 걸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는 윤호입니다. 윤호였습니다.